천천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물 좀 먹고 제가 예. 물 드세요. 오늘 친정집까지 가는 동안 고속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부터는 왼쪽 거울뿐만 아니라 오른쪽 미러도 보면서 오른쪽 거울이 익숙해지셔야 차선 변경하는 것도 쉬워요. 그리고 거울을 1초 이상 바라보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잠시 잠깐만 보세요. 네, 무언가 저 차의 거리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딱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면 들어가고 안 보이면 예 들어가지 말고 이런 식으로 회원님이 마음에서 정하셔야 돼요. 뒷문짝 손잡이 기준으로 제가 알려드렸었죠. 근데 왼발은 여기다 항상 놔야 돼요? 옆에 두셔도 돼요. 근데 바닥에 예. 내려놓는 상태. 네, 편안하게 그냥 두시면 되세요. 예, 가실 거면 가셔도 돼요, 회원님. 그 대신 신속하게 움직이세요. 가속 페달 밟아야 가죠. 네, 머뭇머뭇거리면 못 가겠죠. 보시고 들어가고 계신 거 맞으시죠? 네, 깜빡이 끄시고요. 이 앞에 차도 직진 금지 차선 잘못 타서 저렇게 차선 갈아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길을 전체적으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길을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언제 어디서 차선 변경해야 되는지 불안감이 생기고 그리고 우왕좌왕하게 되십시오. 1차선 보시면 직진 X라고 되어 있죠. 차들이 많이 달리다 보니까 도로가 포트홀도 많을 수 있으니까 조이하셔야 됩니다. 포트홀 땅이 움푹 파져 있는 곳 지나가게 되면 타이어 훼손될 수 있겠죠. 직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 검은색 세단 보셨던 것처럼 마지막 차선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네, 우리가 직진하고 있으니까 속력 조금 더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선별력 잘 해주고 있어요. 왼쪽은 편한데 오른편은 네, 한 번씩 회원님이 또 원하신다고 하면 차선 변경해 주셔도 되세요. 네. 오른쪽 거울 보는 게 아직 익숙치가 않으실 거예요. 안전운전하십시오. 앞에 버스가 있죠. 네. 3차선에 달리던 친구들이 우리 앞으로 휙 치고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 염두에 두시고 달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흰색 승용차는 버스를 발견하고 크게 돌았죠. 네, 브레이크 잡을 필요 없죠. 네, 4속 페달 밟아야 되겠죠. 불필요한 브레이크 잡을 필요 없어요. 네, 신호대기 좋습니다. 아직 길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가야 되나 속력을 줄여야 되나 형이 네, 쉽게 구분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 가시길래 저기 보시면 벤츠랑 또 사고가 났나 봐요. 앞에는 또 장기 렌터카인 것 같은데 속상하네요. 아호. 잠시 방심하는 순간 사고 날 수 있으니 열심히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가 왔는데 끌게요. 엄청 급하네요. 저런 친구들. 아, 오른쪽 깜빡이 놓고 가속 페달 밟으세요. 예, 들어갑니다. 깜빡이 안 놓고 비보호 좌회전하죠. 깜빡이 끄시고요. 이기적인 친구예요. 좌회전하라 그러죠? 네, 가셔도 되죠? 네, 깜빡이 놓고 비보호 좌회전이잖아요. 네, 비보호는 직진도 되고 좌회전도 되고 또 어떻습니까? 당황하니까 왔다 갔다 예, 왔다 갔다 그러다가 또 직진해버리면 보험병원까지 직진했다가 또 돌아오시는 방금 비보호 좌회전 차선에서 가만히 차가 서 있으면 뒤차는 네, 그 차가 비보호 좌회전인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클락션을 크게 올렸어요. 예, 앞차 따라갑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얼른 가세요. 잘렸습니다. 정지선까지 올라가 보도록 운동화를 또 갈아 신고 나오셨는데 편한가요? 아, 네, 어제 그런 거 편해요. 항상 신발이 바뀌면 회원님들이 한 번씩 네, 헤매실 수 있어요. 네, 유도선 따라 1차선 브레이크 잡을 필요 없죠. 핸들만 미세하게 조정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차는 원심력에 의해 밖으로 벗어나려는 성질이 있다 보니 네, 안쪽으로 붙어주시면 돼요. 다들 브레이크 안 밟죠? 네, 쫓아갑니다. 600m 앞에 그대로 직진해볼게요. 지하차도 터널 차선 변경 중요 아시죠? 네네. 근데 진짜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시작하셨던 분들 누군가에게 전문적으로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필기시험 쳤을 때에 장롱면허다 보니까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표지판도 기억이 안 나요. 네. 요 유턴 표지판 있네요. 언제 가라는 뜻이죠? 가속 페달 밟으세요. 비보호. 예, 비보호예요. 저것도 비보호란 뜻이 상시 차 안 오는 거 보고 알아서 유턴해라 이런 의미. 근데 저렇게 표지판만 있는 것도 있지만 표지판 밑에 좌회전 신호나
적신호나 보행자 신호 들어왔을 때 하라고 되어 있는 보호구들이 적용돼 있을 그 문구에 따라 하셔야 되는데요. 됐습니다. 트럭 따라갑니다. 네, 종료길에 끝나 올려볼게요. 이제 고속 주행해보는 가속 구간이죠. 제가 형님을 2차선으로 달리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2차 눈치 좀 보면서 1차선으로 좀 달려보라는 의미예요. 이제 브레이크도 밟아주셔야 되겠죠. 전방에 신호등이 들어와 있네요. 쟤네들이 보면 우측편에 있는 덤프트로 추월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지나가기에는 조금 애매했습니다. 적절하게 상황 판단을 잘 해주셨어요. 기름은 많이 있네요. 우리는 청주 가서 시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오드는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죠. 현님 집 앞에는 현대 오일 방크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직접 넣어주죠 합니다. 오늘 또 제게 마지막 수업이라고 작별 인사하기 아쉬워서 선물을 또 주시네요. 목 디스크 걸릴 뻔했어요. 급출발 안 됩니다.
조금 더 가속해보세요. 우리가 저 차를 추월해서 차라리 2차선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가속페달 또다시 예, 밟으셔야 되겠습니다. 예, 속력을 줄여. 달려보시라고 자꾸 1차선으로 가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야 형님이 가속하지. 지금 아니면 언제 또 가속해보겠습니까? 그죠? 아우, 아주 좋아요. 지금 시속 90km. 브레이크는 아무도 안 밟고 있어요. 그죠? 네, 또 다시 페달 밟으면서. 핸드만 미세하게 조정해 보는 거예요. 마름모 횡단보도 있다는 의미라고 했죠. 이제 3일차쯤 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혜우님은 예, 믿고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아 브레이크를 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하다 싶으면 잠시 잠깐 잡을게요. 1차선, 2차선 둘 다 레미콘이 있죠? 네. 예. 1차선도 있고 2차선도 있어요. 2차선은 보는데 1차선도. 1차선도 레미콘 한 대가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체되고 있네요. 왜냐? 2차선에 지게차가 한 대 있네요. 빨리 안 가면 2차선에 있던 레미콘마저 1차선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빨리 가야 되겠죠? 우리가 자꾸 머뭇거리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막히는 거예요. 또다시 얼른 앞차가 붙어보세요. 형님 계속 우리 차 앞으로 이제 들어올 거예요. 우리 쪽으로 안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클락션을 빵 눌러주셔야 돼요. 저 순간 아이언맨이 된 줄 알았어요. 얼른 가세요. 지게차. 이 시간에 지게차가 돌아다닌다. 아마 퇴근하시고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 같습니다. 설명드렸던 것처럼 레미콘 탑차 트레일러 버스가 우리 앞에 있다. 신호등이 안 보입니다. 굉장히 유연해지셨어. 오늘 수업 끝으로 이제 안 보려고 이렇게
댓글 인사 멘트 포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이 좋았어요. 뭐, 첫날 생각해 보세요, 형님. 롯데마트에서 우리 필사적으로 연습했었잖아요. 혹시 오늘 회원님 주차 연습을 시간 나면 해볼 건데 형님 주차도 연습해 보셨나요? 아니, 근데 주차도 못하고 전면이라 회원님 집은 평행 주차까지도 해보셔야 되는 주차장이다 보니까, 왜냐면 이중 주차해야 되잖아요. 아, 네. 자리가 없으면 신호가 오늘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뒤에 있던 차예요. 계속 회원님 눈에 이제 한 이걸 빼고 다시 두고 보자 하면서 운전을 하다 보면 조금 필요에 의해서 끼어들기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네. 근데 결론은 멀리 못 갔죠. 네. 예. 전방에 보시면 또 횡단보도가 300m 앞에 시속 8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멈추기 전에 신호가 풀렸으면 좋겠는데 조금 안 맞네요. 조금만 더 천천히 왔으면 그냥 갔는데 맞죠? 네네. 저는 브레이크를 거의 잡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연비 운전. 한 달에 소득이 얼마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그거 다 재산이 되시나요? 별로 안 쓰려고 브레이크를 많이 안 잡고 가속 페달로만 속력 조절해요. 벌써 이쪽으로 가면 가경동인가봐요, 형님. 아, 네. 제가 청주를 1년에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가봤어요. 아, 연습 때문에? 네. 회원님들 친정이 있다거나 이제 충북대 회원님들이 그렇게 한 번씩 가보고 싶다 해서 가봤어요. 그래서 가경동 하고 그 터미널밖에 잘 모르겠습니다. 아. 가경동이 가장 큰 핫플레이스인가요? 요즘엔 잘 모르겠는데 하복대랑 가경동이 핫플레이스. 핫플레이스? 그러니까 술 먹는 장소? 나이트들? 나이트 좋아하십니까? 네? 안 간지 오래됐죠? 네. 저도 결혼 전에는 한두 번 가봤는데 음주 가면 잘 못하라고. 아, 그래요? 생긴 거랑 다르기 때문에 음주 가면 안 좋아합니다. 안 하다 보니까 오는 것도 와이프랑 영화 보고 놀고 전선 넘어갔어요. 옆에 탑차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제가 술 담배 안 한다니까 형님이 집중력이 떨어지게 됐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관상을 보고서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잘 놀게 생겼다 잘 못 놉니다. 말수는 많으신 것 같아요. 내성적인 성격이었는데 직업을 서비스업으로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말 안 하고 이딴 목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 직업이 사람을 바꾸더라고. 원래는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완전 소심한 애형이에요. 전체적인 길을 한번 또 보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켜놓기만 켜놓고 장식품으로 생각하거나 직진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비가 자꾸 500m에서 차선 바꿔서 빠져라고 하는데도 직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디 가나요? 부산 가거나 서울 올라갑니다. 초보 운전자들의 마음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내비가 말하는 그 500m, 400m 감이 안 와요. 감이 안 와요. 근데 이제 처음 달리던 도로를 한 번, 두 번, 세 번 달리다 보면
이제 신호등과의 거리나 그리고 언제 빠져야 되는지 교수님께서 길을 기억하고 있다 보니까 불안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당장 갈아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신탄진 넘어갈 때만 해도 보세요. 1차선 갈아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수님 생각에는 지금 갈아타야 된다 해서 갈아탔는데 다시 또다시 변경했었어야 됐잖아요. 네. 그래서 불안감들도 차선을 기억해 주시거나 신호등 위에 있는 가속단속 카메라 꼭 기억하세요. 왜냐? 내비게이션이 전자제품이죠? 네. 보고도 안 읽어줄 때 있습니다. 그러면 두들겨 펼 수가 없어요, 언니. 네. 과태료 날라오니까 본인이 주의하셔야 된다. 네, 좋습니다. 지킴해 보도록 할게요. 아, 이제 청주 들어오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네. 왜냐? 길을 모르니까. 회원님께 의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차선 바꿀 건가요? 아니요. 쪽팔리는 걸 떠나서 네.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청주에도 교도소가 있네요. 아, 네, 있어요. 그 영화에도 나왔었는데 영화 촬영됐어요. 봤던 것 같습니다. 10분 뒤면 도착하겠네요, 형님. 아, 네. 제가 지나가려고 하는 곳이 약간 시장이 있어서 그런 곳 꼭 가보셔야 됩니다, 형님. 왜 실선이 지그재그로 되어 있나요? 아, 저안 그래요. 주의하라는 의미. 세종시 가면 저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멀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서행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 가면 학교 앞에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예, 그전에는 걸렸고. 형님 집이랑 가까우니까 세종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터리. 세종교차로 타볼 수 있도록 네, 지나가는 게 맞아요. 우리가 이미 황색불을 발견했을 때는 정지선을 떠나 있었던 위치였습니다. 네, 비난하네요. 좋습니다. 비우면 어떡해? 비우면 네. 예, 와이퍼 켜놓고 하면 되죠. 근데 비우면 집에 갈 수는 없잖아요. 제 차는 현님 집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드디어 오른쪽 볼 한번 봤어요. 실선이죠. 기차 보고 신고하지 말라고. 예, 비상등 켰어요, 네. 혹시나 신고하면 큰일입니다. 실선에서 차선 변경 시 과태료 3만 원이에요. 항상 점선에서 변경해야 되겠죠? 아, 네. 애기가 혼자 있으면 많이 힘들어하지 않나요? 심심하고. 그리고 회원님도 계속 애기한테 붙들려서 초지일과 놀아줘야 되고. 근데 정말 제가 배부른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키울 땐 제가 키우는 건 아니지만 와이프야 미안해. 연년생을 낳고 보니까 키울 땐 좀 고생하지만 크고 나니까 지네들끼리 잘 놀더라고요. 싸우잖아요. 개처럼 물고 뜯고 싸우지만 그게 형제 아닙니까? 끝나서 나아져. 형님, 먹고 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같이 아시면서 또 나라에서는 자꾸 나와라 나와라 하는데 둘 이상은 힘든 것 같아요. 더 가야 되겠죠, 집집. 3차선이 1차선 들어가고 우리는 4차선이 2차선 들어갑니다. 저기 앞에 차가 머리를 빼꼼 내밀고 있네요. 네, 가속페달 밟으세요. 왼쪽 깜빡이 놓고 잠깐 차선 변경해 보는 거예요. 머리를 너무 많이 빼꼼 내밀고 있죠. 네, 버스 추월해 볼게요. 오른쪽 깜빡이 놓고 우회전 할 겁니다. 여기서 우회전. 2시 방향 우회전. 네, 잘못 길 타면 또 이쪽으로 가죠, 형님.
여기가 시장이 길거리 시장. 아. 청주에서 유명한 무슨 동인가요? 상문동인가? 동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시도 옆에 잘 보시고 좁죠? 자전거 주의하시고. 300m 좌회전입니다. 기차를 하려나 봐요. 뒤에 차 꽉 막혔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직진, 넓은 도로가 우선이죠. 현님이 이야기했던 복잡한 도로가 아까 저기를 이야기하셨나요? 네, 일거리부터 여기까지. 여기도 좀 위험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달 오토바이 제일 힘들어요. 이 차도에 오토바이 세워놓고. 좋습니다. 가보셔요. 보행자들이 왜 차도로 갔나요? 인도가 없으니까. 네, 인도가 없어요. 주의하십시오. 형님, 맞은편에 오는 차 피하려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 봤거나 주차되어 있는 차 피하려다가 맞은편에 오는 차랑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내비 봐야 되는데, 그죠? 네. 잠깐 거절할게요. 조금 더 속력 올려봅니다. 조금 더 속력 올려봅니다. 예. 왜냐? 골목이긴 한데 차들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자꾸 천천히 가면 또다시 또 다른 차로부터 어려움 받을 수 있겠죠. 갈 때는 지나가지고. 좋습니다. 너무 현님 10-20으로 달리면 한 대 마주칠 차를 10대 20대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살짝만 붙어가지고 다시 직진. 잠시 후 8시 방향 좌회전. 내비가 또 꺼졌어요. 8시 방향 여기 이야기하나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핸들 꺾으시고요. 좋습니다. 천천히. 내비가 갑자기 왜 꺼졌는지 이해는 안 됩니다. 핸들 풀어주시고요. 얼른 우체국 차 옆으로 붙어봅니다. 가속 페달 밟으시고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3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경로를 벗어냈습니다. 경로를 다시 요청합니다. 천천히, 천천히. 잠시 후 좌회전. 보행자 주의하시고. 30m 앞 우회전입니다. 부딪힐 뻔했어요. 속력이 조금 빠르죠? 네, 이제 브레이크로 속력을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30m 앞 우회전입니다. 잠시만요, 형님. 네. 주차 흰색 실선이죠. 브레이크 떼보세요. 제가 주차 한번 도와드릴게요. 여기가 도착한 거죠, 이제? 아, 네네. 예, 잠깐 쉬었다 진행할게요. 가속 페달 밟지 마시고요. 예, 그대로 앉아 계세요. 나중에 이렇게 형님 벽면에 주차하는 것도 배우셔야 되겠죠. 네. 왜냐, 형님 집이 조금 좁아가지고 난중에는 이중주차를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네. 네. 조금만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